과연 얼마나 뒤를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해야 할 것이냐, 이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. 어, 좋은 말씀 한번 주시죠. 예, 글쎄요. 전 장기적으로 볼 때 한 10년 뒤, 15년 뒤에 어떤 그때를 피크타임이랄까, 직업인으로서의 피크타임이라고 하거든요. 네. 그럴 때를 바라보는 게 됩니다. 대학을 나와서도 30년 동안 우리가 직업생활을 해야 됩니다. 그렇죠. 그 과정에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다섯 번 내지 여섯 번 이상 직업 이동을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한 직장에 가서 4년 정도 평균 정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인생은 긴 마라톤이니까 지금 당장의 인기보다는 장기적인 추세를 바라본 대학 학과 선택이 되던 그렇게 생각합니다.